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오락에서 가스기능사 실기 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허판효라고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합격 전략 설명회를 갖고자 합니다. 배오락 가스기능사 실기 합격 전략 설명회다. 이렇게 타이틀을 잡아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순서로서는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 드릴 수 있겠는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순서로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과목은 실기 과목은 우리가 어떠한 과목으로 우리가 중점적으로 시험을 볼 수가 있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검정 방법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출제 유형은 어떻게 출제가 되겠는가? 그 다음에 학습 방법, 요게 학습 방법, 요것이 우리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배우락 합격 전략, 요게 합격 전략, 어떻게 하면 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 그죠? 최대의 효과를 볼 수가 있겠는가? 이 합격 전략이 제일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과목은 우리가 가스 설비라고 하는 과목이 있고, 안전 관리라고 하는 과목에서 우리가 2차 실기 시험에서 집중적으로 문제에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이거 외에도 우리가 기초 열역학이라든지, 그죠? 기초 열역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뭐 가스의 종류, 그죠? 성상, 이와 같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2차 과목에서는 가스 설비라고 하는 과목, 이것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필답형에서 우리가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 안전관리라고 하는 과목, 이거는 그죠? 안전관리라고 하는 과목, 이것은 우리가 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죠? 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죠? 가스 안전관리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죠? 법적인 사항이므로, 그죠? 법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출제가 되는가 하면 동영상에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동영상.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과목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라고. 자, 그 다음에 검정 방법은 우리가 복합형으로 시험을 친다. 그죠?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친다. 하나는 필답형이라고 하는 문제, 12문제가 출제가 되고, 또 하나는 동영상의 12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자, 배점은 우리가 필답형은 50점이 만점입니다. 동영상도 배점은 50점이 만점이 됩니다. 이게 두개다 합치니까 100점이 되겠죠. 100점 중에서 60점만 넘으면 합격이다. 그렇죠? 여러분들께서 자격증을 받으러 가면 된다 이 말입니다.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자격증을 신청하게 되면 요즘에는 우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으로 직접 가지 않더라도 집에서 여러분들 자격증을 받아보실 수가 있다. 그렇죠? 신청만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셔가지고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말입니다. 그죠? 가스기능사 실기시험 칠때 1차는 우리가 사지선다형, 2차는 물론 복합형으로 이렇게 시험을 치는데 말입니다. 그죠? 필답형이 없어졌고, 필답형이 없고, 동영상하고, 실제로 우리가 배관을 잘라가지고, 우리가 엘보라든지, 밸브라든지, 캡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조립을 해, 도면대로 조립을 직접 우리가 현장에서 실습을 해서 우리가 시험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공단에서 우리가 최근에 공단에서 이처럼 가스기능사, 그죠? 가스기능사 작업형을 없앤 것은, 실질적으로 작업형을 없앤 것은 가스 안전 업무는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시설 관리, 그죠? 시설 관리. 현장 시설 관리의 중요성을 요하는 과목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품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더라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현장 시설 관리, 그렇죠? 관리가 중요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동영상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죠? 동영상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 화면 속에 영상이 나옵니다. 영상. 한, 그, 길게는 1분에서 한 문제가 거의 대충 우리가 1분 정도가 이렇게 영상이 쭉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시험지가 나옵니다. 시험지. 시험지에는 답만, 여러분들께서 답만 적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주어져 있죠. 그래서 컴퓨터 화면상에, 그렇죠? 문제가,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는 그것을 보고 시험지에다가, 그죠?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께서 답란만 이렇게 적어내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필답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관식 단답형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동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을 보고 시험지에다가 답안을 작성하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필답형 시험이나 동영상 시험이나 크게 차이가 없이 둘 다 주관식 단답형의 형태로 시험을 치룬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도면을 보고 작품을 만들어내는 현장 학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필답형 시험하고 동영상 시험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데요. 이 동영상은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런데 필답형 이것은 우리가 가스 기능 장도 마찬가지고 가스 기사, 가스 산업 기사에서도 마찬가지처럼 이 필답형 문제가 대단히 어렵게 나온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중간중간에 예상 문제를 필답형의 형태로 많이 풀이를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따라서 공부를 하시게 되면 그 많은 양들을 얼마만큼 간추려서 우리가 최소한의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해야 될 내용만 정리를 해 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유형 같은 경우에는 필답형은 주관식 단답형이다라고 말씀을 해 드렸죠. 그 다음에 동영상이라고 하면 영상을 보고 난 후 주관식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주관식 단답형, 주관식 단답형 같은 의미라고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네 번째로 학습 방법은 어떻게 학습을 할 수가 있겠는가?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 별표한 내용, 그죠? 별표한 내용만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암기할 때도, 그죠? 중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하면 암기하기 쉬운가? 여러분들께 강의를 들어보시게 되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간에 예상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가 있는데요. 이 예상 문제는 우리가 필답형을 기준으로 만들어 놓았고, 이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문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반복 학습을 하시면 되겠다. 적은 문제라도 정확한 개념으로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야 되겠다. 물론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하게나마 다방면으로, 그죠? 다방면으로 많은 양을 여러분들께서 익혀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실기 문제, 2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적은 문제라도 명확한 개념을 여러분들께서 머릿속에 담아두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야만이 우리가 매끄럽게 답안을 작성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이 되겠습니다.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해놓았는 것은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그죠? 암기법 위주로 강의를 해놓았다. 가스의 종류가 왜 암기법으로 강의를 해놓았는가? 여기에 보면 가스의 종류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가스의 종류가. 그렇죠? 상태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연소성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독성, 유무에 따라서 구별을 할 때, 가연성, 조연성, 불연성, 독성, 비독성, 그 다음에 압축가스, 액화가스, 용해가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이중 배관으로 해야 할 독성가스, 그죠? 특정고압가스, 그 다음 특수고압가스. 이와 같은 종류대로, 그죠? 시아나 수소 같은 경우에는 안정제,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희석제로 사용이 되는 가스. 이렇게 그 종류가 수없이 많이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반복으로 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도표와 그림을 통해서, 이 도표하고 그림을 통해서, 이 도표도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도표가 아니라 간략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를 해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그림을 통한 내용으로 우리가 연상하기 쉬운 형태의 그림을 그려놓았다.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놓은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상세한 기출문제, 그죠? 기출문제는 아주 상세하게 한 문제 한 문제마다, 그죠? 한 문제 한 문제마다 상세하게 풀이를 해놓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필기시험에서와 같이 알고 있는 문제는, 그죠? 알고 있는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두 번 볼 필요가 없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고 있는 문제는 삭제, 그죠? 문제가 1번, 2번, 3번 이렇게 있을 때 2번 문제, 이거는 어떠한 형태로 시험 문제 나온다 하더라도 맞출 수가 있다. 그러면 꼽혀. 사인펜으로 이렇게 진하게 꼽혀 처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기 문제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실 때 한 번만 보고 시험장에 가시는 분 많이 없겠죠. 여러 번 반복 학습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두 번째 볼 때는 꼽혀 해놓은 문제는 건너뛰고 이렇게 문제 풀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네 번째, 필기시험과 마찬가지로 별표한 내용만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걸 완벽하게 외우고 문제를 푸시면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가 있겠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섯 번째로 이 초보자입니다. 초보자. 이 가스에 관련되어 있는 과목은 우리가 화공을 전공으로 하신 분이 훨씬 접근성이 높다. 그렇죠? 접근성이 높다. 그래서 대학에서 화공과 같은 경우에는 위험물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소방이라든지 이와 같은 과목에 많이 응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보셔야 되는 것이죠. 초보자도 쉽게 합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하나의 용어를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그렇죠?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배우락에서 합격 전략, 그죠? 합격 전략.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강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그죠? 열심히 따라와 주신다라고 하면 반드시 가스기능사 자격증을 손에 쥘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확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합격 전략 설명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